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?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. 아내가 말합니다. 아 세탁기 돌려준다며 빨리빨리 좀 해줘. 그럼 남편이 하려던 참이야 하고 소파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면 이미 아내가 세탁기를 돌린 뒤입니다. 그럼 남편이 내가 진짜 하려고 했단 말이야. 왜 기회를 안 줘? 설거지라도 할게. 그러더니 또 한참 후에 이 서랍 저 서랍 열어보면서 여보 고무장갑 옷 어딨어? 그러는 사이 아내는 설거지를 끝내고 남편의 등짝을 스매싱합니다. 알러니 죽지 인간아. 네.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바득바득 우기면 그 집안에는 어떤 사달이 날까요? 1월 25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